콩밥. 어, 친구들이 따돌리면 콩밥 먹여야 하나요? 아, 어, 그쵸. 학교 풍요. 다 가져가야죠. 성규혜성 아나운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저 선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캐리커처 그림을 준비했어요. 우와! 야! 우와! 저의 광활한 이마를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꿈이 미술 교사예요. 미술 교사? 왜요? 저 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쌤을 보고 미술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신데요? 윤철상 선생님. 윤철상 쌤.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습니까? 선생님이 제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가끔씩 찾아가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랑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윤철상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송지 친구가 이렇게 선생님을 보고 미술 교사의 꿈을 가진 걸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 두 분이서 꽤 친한 사제지간인가 봐요. 아마 내가 알기로 송지가 그 다른 친구보다 한 살이 좀 많고요. 홈스쿨링 중학교 나왔어요. 그 다른 친구들 생각이 깊고 또 많은 품방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매사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훌륭한 미술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